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인데요. 하지만 이분들 중 거의 대부분이 몰랐다는 점을 경찰에 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넘겼다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잘하거나 정말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고 이런 점들을 전략적으로 잘 진술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알아보고 그에 맞게 대응을 준비해야 하죠. 혼자만의 주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형량을 더욱 높이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몰랐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억울한 감정은 잠시 뒤로 하고 일단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혐의를 최소화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일부의 최소한의 혐의만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 합의하기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인데 합의금을 어떻게 마련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은 혼자 시도하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에 휘말렸다고 생각이 든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